요즘 전국 삼성전자 매장에서는 곡소개가 특징인 트로트 가수 김다연의 노래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. 익숙한 멜로디가 울렸을 때 분위기가 흥겹게 번져나가며 듣는 이들은 즉시 이 어린 소녀의 특별한 목소리를 알아차렸습니다. 특히 김다연의 음악이 매장에서 재생되는 것은 삼성의 매출 증가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. 그 주된 이유는 삼성이 주로 타깃으로 하는 중년 고객들이 김다연의 생동감 넘치는 트로트 곡을 듣고 더 많이 쇼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이것이 김다연과 삼성 사이의 깊은 협력의 징후인지 여전히 의문입니다. 삼성은 그녀의 이미지와 음악을 자사의 광고 전략에 일부러 활용하는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김다연이 삼성의 향후 휴대전화 광고 모델로 선택될 수도 있습니다. 이전에는 김다연이 올해 초 어르신을 위한 새 휴대전화 제품의 광고 캠페인에서 삼성과 협력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. 이것은 양쪽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며 이 계약이 최대한 빨리 체결될 것을 희망합니다. 이로써 김다연의 경력의 새로운 장을 열고 삼성과의 확고하고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기대합니다. 김다연과 삼성의 협력은 양쪽 모두에게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. 김다연에게는 삼성과 같은 대형 브랜드의 대표 모습이 됨으로써 새로운 팬층을 확보하고 많은 관심을 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. 특히 삼성이 접근하고자 하는 중년층 고객층에게 말이죠. 동시에 김다연은 광고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자신의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. 한편 삼성에게는 김다연과 같은 아이돌과의 협력이 소셜미디어와 언론의 주목을 끌 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층의 사용자에게 적합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약속을 보여줄 것입니다. 이 협력이 장기적인 관계로 발전한다면 김다연은 삼성의 주요 아동 모델 중 하나로 성장할 수 있으며